투전 승부는 싸움이나 경쟁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투는 싸울 투, 전은 전쟁전, 승은 이길 승, 부는 질부로 각각의 문자가 가진 뜻을 조합해 전체적으로 경쟁이나 대결에서의 승리 또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 네 글자는 각기 다른 음을 가지며 한국어 발음으로는 투는 투, 전은 전, 승은 승, 부는 부로 발음됩니다. 이러한 투전승부의 개념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쟁과 대결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이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중국 고전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는 촉, 위, 오의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적벽대전입니다. 이 전투는 소수의 촉군이 대군을 보유한 조조의 위군을 상대로 싸워 이긴 대표적인 투전승부의 예로 꼽힙니다. 지략과 용기, 그리고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이 승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리스 신화 속의 트로이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둘러싼 싸움에서 비롯되어 수많은 영웅들의 용맹과 전략이 펼쳐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투전승부의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목마 전략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투전승부는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 전략, 협력, 지혜, 용기와 같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경쟁부터 사업세계의 대결, 심지어 개인의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투전승부를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